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그곳에 위치한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평범해 보이는 놀이터인데요. 이 놀이터 안에는 한 낡은 손수레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떠한 아이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손수레에 부딪혀서 아이가 다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요, 바로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놀이터에 있는 손수레 좀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은데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비원분은요,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 손수레를 치우려고 손수레 안을 살펴보게 됐어요. 사건 당시 손수레는요, 천막으로 빙빙 둘러진 채로 단단한 끈으로 놓여져 있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박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행용 가방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여행용 가방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낡은 손수레 안에 꽁꽁 쌓아져 있었던 부패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이 시신의 상태는요, 당시 알몸 상태였고요. 이렇게 목이 흉기에 의해서 절단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두 개도 절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요, 머리를 자르고요, 옷을 다 벗겨서 여행용 가방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 두 개 잘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지 이게. 그리고 이 시신은요,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 대략 최소 시체 발견 6개월 전에 사망한 걸로, 그 정도? 시체가 발견되기 6개월 전인데 정확하게는 언젠지 모르겠다, 요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캐리어 안에, 여행 가방 안에 알몸인 채로 이렇게 유기가 되어 있었던 이 시신의 이분 누구인 걸까요? 이분 누구신 걸까? 남은 8개의 손가락의 지문으로 신분 확인을 한 결과 이 여성은 옆에 68년생 42살의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여성분은요, 이혼한 남편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외아들이 있는 여성이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뇌성마비 4급에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분은요, 2006년도 3월 30일 이후 그 이후의 흔적이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 이후에 어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뭐하고 계셨는지, 2006년도 이후에 이분의 의료보험, 그리고 통신, 은행 거래, 모든 것이 2006년 3월 31일 이후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놀이터 안에 있었던 낡은 손수레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어카, 이 손수레 주인 누굴까요? 그렇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어카의 주인은요, 나들이 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리어카를 사용해왔다는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부부였습니다. 나들이 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부부. 이 부부 중에 이 남편분은요, 2009년 11월 27일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상태였어요. 암으로 인해서 사망.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내분이요, 남편분을 대신해서 자주는 확인은 못했고 종종 가끔씩 이 리어카를 관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은요, 2011년 3월에 내가 한번 리어카 안을 열어보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스박스 안에 물이 조금 있었고 시신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리어카 안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그런데요, 혹시나 이 리어카 안에 여성분과 그 피해자죠. 피해자 여성분과 이 리어카 주인 부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어카 주인 부부분들은요, 특히 이 아내분은 이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된 이 여성의 시신 누군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저 모르는 여성이 왜 우리 리어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가들은요, 이 리어카가 있던 위치에서 바로 2m 앞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평상이 바로 있었어요. 그리고 리어카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20m 정도 더 가면 경비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거리는 이 위치에다가 리어카 그 시신을 딱 뒀다라는 거는 되게 대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시신은 산 속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유기를 하거나 하는데 정말 대범한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이 지역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리어카가 놓아져 있었던 이곳은요, 폐쇄회로 화면, 그러니까 CCTV 같은 곳이 없대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범인은 이곳에 CCTV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것만 봐도 범인은 예상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피해 여성, 이 피해 여성의 그 시신 상태가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만 보게 돼도 이 여성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면사무소, 뭐 동사무소 뭐 이런 데 가서 지문을 찍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손가락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시신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없어요. 이걸 봤을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피해자와 본인의 관계가 밝혀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검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엄지가 없어도 열 손가락 중에 어느 한 손가락만 있어도 신원 확인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범인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범인은 손수레와 놀이터 주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 피해자 여성분은요, 예전에 중증 장애분들을 돕는 간병 도우미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무렵에 이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그런 찰나에 이 여성분의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일은 일대로 그만두게 됐지, 거기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지. 근데 당시 그 옆에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 누구였을까요? 이때 당시 여성의 곁에 있었던 남자는요, 바로 옆에 남성이었습니다. 이분 누구시냐면요, 리어카 주인 부부, 리어카 주인 부부의 남편분이세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리어카 부부 중에 남편분이십니다. 당시 이 리어카 주인인 남편분하고 이 사망하신 피해자 여성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대요. 여러분, 이 리어카 주인인 이 남편분은요, 언론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될 정도로 좀 유명하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TV에도 나오셨어요. 막 아침마당 이런 데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시 TV에 나오셔가지고도 우리 장애분들, 이렇게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남은 생을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데
모든 시간을 쓰면서 살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방송 나와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유명한 치과의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죽인 사형수로, 그리고 사형수에서 장애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봉사를 하며 살으셨던 분이에요. 유명한 치과의사였는데 당시 결혼을 해서 본 와이프가 있으셨대요. 근데 아내, 본 아내가 바람을 폈어. 모텔에서 남자랑 둘이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곁에 있었던 난로를 그 본 아내한테 이렇게 던져버렸고, 왜냐면 내 본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뒹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난로를 던져버렸고, 그러면서 불이 나게 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고, 그리고 사형수에서 장애인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해서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봉사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두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시거나 하실 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분은요, 이 남편분이 전 와이프를 살해하고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내분이 팬파를 하게 되면서 만나셨다고 해요. 옥살이 하다가 이 두 분이 팬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나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옥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남편이 감옥에서 사형수였는데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사형수는 원래 못 나와요. 근데 이 여성분과 옥중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모든 삶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요, 이 남편분은요,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자기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지인한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왜 장애인하고 결혼했겠냐? 내가 감형받으려고 결혼한 거지. 내 감옥에서 그거 어떻게 살아? 내가 저쪽 장애인이랑 결혼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결혼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감옥에서 나오려고 내가 장애인이랑 결혼한 거다. 그리고 알아보다 보니까요, 이 남편분은요, 본인은 TV 언론이나 신문 매체나 인터뷰를 할 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뒹굴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열받아서 뭐 어떻게 살해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사와 굉장히 많은 TV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실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도 본인 입으로 본 아내가 바람펴서.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요, 실제로 당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죽인 게 아니라요,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내연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연녀를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 내연녀가 말을 안 들어. 정리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싶어서 내연녀와 같이 모텔을 갔고요. 내연녀가 잠든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농약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신나 같은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약간 휘발유 같은 거를 막 샀습니다. 그래서 모텔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내연녀한테 농약을 먹였어요. 그럼 내연녀는 당연히 모텔에서 쓰러지죠. 그리고 그곳을 방화를 했습니다. 뒤질렀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본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또 사형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형을 때렸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고 내연녀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TV와 여러 가지 언론 매체와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불륜을 아내가 저질러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많은 언론에서는 치과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치과의사다. TV 나와서도 나 치과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치과 의료 면허 등록 대장에는 기록이 된 게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치과 의사 아니었던 거죠. 살인전과와 그리고 여러가지 거짓말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이 남편, 이 부부가 쓰는 리어카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체. 정말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에게는 살인전과가 있어요. 살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흘러서 2004년도와 2005년도쯤에 이 여성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쯤에 이 여성을 본 것 같아요. 당시 목격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 내가 옛날에 그 명절 떡이랑 음식을 좀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이 리어카 부부의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서 이분을 본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이 아니라요. 여러 명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이 리어카 부부 집에 갔는데 이 여자를 본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부부, 특히 이 아내분, 모른다 그랬습니다. 몰라, 나 사망한 여성분의 사진을 보고도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랑 내 남편을 엮냐, 왜 엮어서 이렇게만 하냐, 억울하다, 우리는 이 여자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목격자들의 말은 달라요. 리어카 부부 집에서 본 것 같은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당시 이 아내분을 경찰들이 한 번 더 심문했을 때 이 아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다시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네. 다시 보니까 5년 전에 우리 집에서 살았던 여자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는 사이네. 아는 사이네요. 아, 우리 집에서 2004년 12월에 와가지고 2005년 1월 한 며칠 날이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튼 한 43일 정도 살다 나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43일 동안 이 리어카 부부와 여자가 같이 살았대요. 그럼 왜 이 아내는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던 걸까? 이거에 대해서 이 아내분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신문받기 싫으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 리어카의 주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취재진과 경찰들과 엄청 많은 취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막 이제 싫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문 받기 싫어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신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엄청 더 피곤하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다. 이 아내분은요, 이 사망한 여성분이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이 본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 아내분의 말은요, 본 남편, 이 여성의 이혼했던 그 본 남편이 굉장히 많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경찰들의 말은요, 그렇게까지 전남편이 여성분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튼 이 여성분이 이혼을 하고 갈 데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어카 부부의 집에 있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자 여성분이 이혼 준비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 남편분, 리어카 남편분이 다 도와주셨고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리어카 남편분이 다 나서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 남편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안쓰러웠는지 못 본 채를 못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같이 살았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분의 말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그런 게요, 이게 보니까 이 남편분이 사망하시기 전에요, 잘 살다가 2005년도에 원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피해자 말고 이제 좀 두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던 리어카 부부 아내분한테 남편분이 2005년도에 나 피해자 여성이랑 동거하고 있으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동거했고
2005년도에 나 피해자 여성이랑 동거하고 있으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원부인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분은요 2005년 7월 9일날 이혼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요 이 피해자 여성분과 계속 동거를 하시면서 같이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도요 이 원부인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이. 그리고 피해자 여성과 원부인이 따로 있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편분이 두 집 살림을 하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기간은 약 9개월. 9개월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두 집 살림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피해자 여성은요. 2006년 3월 31일에 흔적을 마지막으로 사라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정확히 이 피해자 여성이 사라지고 약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2006년 9월 10일 어찌된 일인지 이 남편은요 장애가 있었던 원부인한테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의 모든 행적이 끊기고 6개월 뒤에 다시 원부인한테 재결합하자고 한 거예요. 정말 이 피해 여성의 모든 정보는요 2006년 3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때 이 여성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에요 이 피해 여성의 흔적이 한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2006년 4월부터요 2008년 4월까지 이 여성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이 매달 인출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약 2년 동안 인출이 돼서 누가 빼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2006년 3월 31일입니다. 돈만 누가 막 빼간 거죠. 돈이 인출된 은행도요. 이 시체가 발견된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목격자도 없었고요. CCTV도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2008년 4월까지 매달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간 사람. 이 사망한 여성이 맞는 걸까요? 피해자 여성이 돈을 뽑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참고로 이 남편분은요. 2009년 11월 27일날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말했듯이 돈의 인출은 2008년도 4월까지 인출이 됐어요. 이 여성분은요 2006년 3월 말까지는 확실히 살아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경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사셨는지 도대체 언제 사망을 하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도대체 누가 이 여성분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걸까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놀이터,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낡은 손수레. 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놓고 간 범인 누굴까요? 경찰들은요, 제일 강력한 용의자로 이 남편분을 의심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살해 전과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분은 암으로 2009년도에 이분은 암으로 사망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망하신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제1 용의자죠. 근데 이분이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2009년도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내분이 2011년 3월에 한번 리어카 확인했는데 그때는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사망하고 확인했는데 그때 없었다. 그렇다면은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3자, 제3자의 인물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산 리어카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 아내분 말에 의하면요, 이 43일 동안 리어카 부부와 피해자 여성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두 다리가 좀 쓰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랑 피해 여성분은 그냥 그래도 정상이시잖아요. 두 다리 쓰는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있는, 원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도 두 분의 애정 행각을 조금 종종 보셨나봐요. 한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저 두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 43일 살다가 이 피해자 여성분이 집을 나가면서 이 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남편 내가 뺏을 거라고. 네 남편 내가 뺏을 거야. 이러면서 43일 살다가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남편분이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동거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직접 이 아내분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 아내분의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거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이 아내분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은 이 남편분이 살아있다면 제일 강력한 용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몰라요. 예. 다른 또 누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얼른 범인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제일 용의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되니까, 만약에 진짜 아니라면, 이 리어카 부부가 진짜 아니라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진짜 그게 아니라면, 살해한 사람이 정말 아니라면.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범인이 밝혀졌으면 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범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안산 리어카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억울하지 않게, 이 돌아가신 분의 혼이 억울하지 않게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